네, 일요일에도 만나는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BTS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BTS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답답한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빨대를 꽂으려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엔 좀 약간 제어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네. 부산시장이 바뀌면서도 지금 부산까지 나서가지고 부산이 나선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부산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지금 부산 엑스포 기원 유치 기원으로 무료 공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문제였지만 여기다가 암표가 또 난리예요. 이 암표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원래 방탄소년단 공연은 암표를 자정을 합니다. 요즘에 팬들은 자발적으로 이용도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자라는 자체적인 정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료 공연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여기 암표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사연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암표를 팔려는 사람이 무료 공연표인데 15만 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료표를 그래가... 얻어서 15만 원을 제시한 거죠? 아니라 무료표를 얻기 위해 15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을 팔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려는 분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4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250만 원을 주겠다. 4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가격을 올린 분이 신고해 버렸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함정 수사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얻은 표를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15만 원이 들었다라는 건데 왜 그럼 15만 원이 들지? 무료로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야? 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앞에서 그냥 표 나눠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나눠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각 스폰을 하는 그 기업들한테 그걸 나눠줬어요. 그렇죠. 이벤트를 하도록. 그러니까 응모 이벤트를 하도록 나눠준 겁니다, 권한을. 그런데 그 응모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 어떤 경우에는 8,000원, 어떤 경우에는 14,000원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 뭐 표가 주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사실상 무료표가 아니야. 무료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됐느냐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료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간사한 말인지. 맞아요. 어떻게 무료로 공연을 합니까? 그거는 없어져야 될 공연을 할 때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 부산시 솔직하게 얘기해. 공연 좀 해줘.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 얘기예요. 부산이. 당연히 무료 공연을 한다 그러면 부산이 돈을 내든가. 어? 아니면 유료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돈도 안 내고 유료로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기업들은 또 70억이나 되는 돈을 70개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1억씩은 내는 거 아닙니까? 70개 기업이 네. 1억씩? 쉽게 얘기하면. 네, 1억을 내고 그 본전을 안 뽑으면 되겠어요? 배임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1억이나 돈을 냈는데 그 효과를 갖다 어디선가 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를 남겨야죠. 네, 그러지 않으면 배임이야, 배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나 이제 팔 물건이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데는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에 쿠폰이 숨어 있으니 그 쿠폰을 갖다가 내서 뽑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한 개로 안 되니까 기본으로 100개씩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8,000원짜리 100개를 사면 얼마야 벌써. 80만 원이야. 네. 그러니 원래 티켓을 사면 아무리 비싼 것도 한 40만 원이면 됐을 텐데 80만 원짜리 티켓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분들은 본전 생각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또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80만 원에 내가 티켓을 뽑았는데 이거 갈 수가 없네 그날. 큰일 났네. 이거 80만 원이라도 뽑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암표를 내놓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에 무료 공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무료 공연을 해서 암표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네요? 아니, 당연하죠. 자, 일단은 암표라는 게 시장에서 왜 생기는지를 따져봅시다. 네. 암표는 왜 생길까? 이거는 경제학의 기초 지식만 알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보다 균형 가격이 낮다고 생각할 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균형 가격이 낮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플레가 벌어지는 거죠. 인플레가 근데 시장에서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암시장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BTS의 평상시에 암표들이 왜 생겼고 근데 그 암표들이 왜 근절되고 있었느냐. 공연의 질이나 만족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생 한번 이 공연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40만 원을 내든 5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을 내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실제 그 팔리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을 따라서 암표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 암표가 유통이 되는 순간 우리 오빠들이 곤욕을 치러. 네. 그리고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되게 그래요. 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인 거야. 쉽게 말해서요. 어쩌다 한번 우리 그 아이한테 아빠가 내가 한번 면목 세워보려고 하니까 애한테 한번 사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표를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의 표들을 근절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전부 다 암표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그 커뮤니티에서 축출도 했어요. 이러니까 암표가 사라진 거예요. 암표가 딱 떴다 그러면 막 신고해. 하이브에. 그러니까 하이브도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그런 팬들이 도와줘서 암표가 사라진 건데 그걸 되살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네, 10만 동원. 예, 예. 그래서 원래 10만 동원을 하려고 했던 곳은 이제 기장군의 이제 옛 뭐 유리공장 터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뭐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이제 옮겼는데 거기는 5만 뭐 최대한 6만 정도 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시장을 교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 BTS가 팬미팅 공연을 할 때는 5만 명 정도로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이 시간에도 다뤘던 숙박 요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티켓도 안정적으로 그렇게 수급이 됐어요. 근데 10만으로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으로 딱 잡으니까 야, 이 10만으로 잡으면 이거 숙박시설 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숙박시설에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만이면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걸 상응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렇죠. 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만에서 5만으로 줄었어. 그러면 10만을 생각했던 분들이 5만을 줄었다고 그러면 어떤 행태를 보일 것 같습니까? 더 귀해지죠. 더 치열해지겠네. 그러니까 암표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만이라고 하는 그 대중 동원 숫자 때문에 지금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네. 과연 이게 보수 맞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시장주의자들 맞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시장주의자들이 민간 기업한테 왜 무료 공연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네. 독재도 아니고.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네. 이제 독재 시대 때. 70년대. 어쨌든 무료 공연이잖아요. 네. 근데 무료 공연을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네. 안 받았더라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그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왜 이번 암표가 더 심각한가? 예전에 암표는 99%의 팬들이 가는데 1% 암표가 어중이떠중이를 끼워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99%가 1%를 누르죠. 그래서 뭐 현장의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표를 갖다 바꾸고 멀고 크레임 같은 거 잘 안 생기고 이러면서 완벽히 세팅이 되는데 지금은 크레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표를 얻었는데 가봤더니 시야가 방해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따위 석을 나한테 줘. 내가 80만 원을 냈다고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번 암표는 더더욱 심각한 얘기가 벌어지고 이 암표를 파는 사람과 암표를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물 티켓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온갖 사기가 판치게 돼요.
그때 가서 사기당했다고 난리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표가 더더욱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업들로부터 돈을 안 받고 그 부산이 돈을 다 댔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5만 장이라고 하는 표를 어떻게 나눠줄 건데요? 선착순?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달리기 열심히 해야 돼? 다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기업으로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서 주는 게 그나마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표를 나눠주는 일종의 그 창구 역할을 하면서 표 나눠주고 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자발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날아가게 돼요. 그럼 모든 걸 부산시나 부산 그 엑스포 그 준비위원회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럼 그 하이브가 어떻게 합니까? 하이브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료 공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다면은,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으면 그 결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그 위험들을 부산시가 안을 텐데 부산시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넘긴 거라서 네. 여전히 문제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무료 공연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모든 그렇죠. 근원입니다.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연은 무료로 보면 안 됩니다. 국공립 공연장 같은 경우는 초대권 다 없애는 게 원칙입니다. 보모레 법칙에 따라가지고 공연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인력비부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연극 한번 올리려면 그 뭐 많게는 수십 명이 준비를 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얼만데요. 그리고 사실 방탄소년단 이번에 무료 공연하거든요. 근데 문화산업에서는 스타들의 개런티가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받는다는 거거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제작비 70억을 소속사가 다 된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이거야말로 3자 뇌물이죠. 네. 뇌물 70억 주는 겁니다, 부산시에. 왜 이거는 수사 안 합니까? 어떤 대가로? 병역특례로? 아니지. 부산시장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시켜주고 정부의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잖아. 뇌물 아닙니까? 당장 수사해야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하느냐. 팬들. 방탄소년단을 사랑한 아미를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한다는 것이고 네. 안표도 400만 원까지 가서 구입하셨다 그러면 고스란히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온팍 다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무료 공연이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성수 평론가를 부산시 측에서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팬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옛날에 70, 80년대 국내 인기 있었던 가수들 데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BTS 같은 경우는 다 아는데 전 세계로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절대 안 되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고깝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쓰더라도 이건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무료 공연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무료 공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이벤트를 열어서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기업들한테 뇌물 받은 게 되죠. 아, 그렇잖아요. 기업들한테 3자 뇌물을 받은 거예요. 네. 부산시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공연을 하는데 부산시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들이 돈을 내서 그 공연을 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뇌물이에요. 이건 빼박이야. 그래요. 제3자 뇌물은 여기서 네. 사용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무료로 뭐 기업이 이렇게 해주나? 그런 게 어딨어.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이 되는 거죠. 네. 공권력의 폭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티켓을 나눠준다 그러면 티켓을 과연 어떻게 나눌 건데요. 각자가 70개가 1억씩 내고 가져갔다 그래도 70개가 5만 장을 나눠주려면 한 팀당 그래도 1,000장 정도씩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장을 네. 어떻게 나눠줘요? 선착순으로?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벤트를 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그나마 오히려 부작용이 덜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내든 안 내든 이벤트 형식으로 그걸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벤트들이 자연적으로 또 홍보 효과도 있어요. 지금 이 공연하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무료 공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포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보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이벤트를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조차 전혀 없는 부산시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저 석고 대죄하고 지금 이 공연을 갖다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무료 공연 자체가 사실 언뜻 듣기에는 왠지 공공성이 있어 보이고 좀 뭔가 그거를 선의가 제가 느껴지는데. 이 시간에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무료 공연은 일제시대 때 확립됐어요. 아. 일본 순사들한테. 일본인들한테 상납하던 거예요. 공연 보러 오십시오라고 해서 상납을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하나의 굳어지면서 내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대접받는 것처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연하게 되면 무료 초대권에 가, 아, 여기로 오십시오. VIP 석해가지고 딱 하고 나중에 카드사들이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VVVIP들한테 뭐 당연히 공연을 주면서 뭔가 사회적 지위가 된 것처럼 상품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족감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라이브에도 뭐 이런 공연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족감을 주냐면 이 공연에 참석을 하시면 여기서 낸 입장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난민을 도와줍니다. 그렇지. 라면서 충족감과 만족감을 주는 거지 단지 네. 무료 공연을 이제 주면서 대접받는 느낌으로 주는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번엔 최악의 경우인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무료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팬들 자체도 지금 굉장히 피해를 주고 방탄소년단한테도 굉장히 지금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료 공연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에이드를 보면 외국에서 어떻게 공연을 이런 형태의 공공적인 일을 할 때 처리하는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당신이 낸 티켓값이 곧 후원금이 된다. 그리고 이 티켓값 외에도 후원을 더할 수 있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막 그 금액을 갖다 발표하고 이러면서 독려를 해요. 네. 그래서 퀸이 딱 등장해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는 순간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야 정말 저런 식의 음악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획력에 감탄하면서 함께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하게 써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무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선 목적의 특별 공연을 하고 자선 목적 공연은 돈을 더 비싸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남는 돈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자선 목적의 기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소화하지 무료 공연 같은 안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료 공연이요. 공연의 질이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사고가 날 우려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공연 때문에 공연질도 떨어지고 안전사고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소속사와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공연과 문화예술은 제대로 돈을 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라이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공연이 그냥 무료 공연이 아니고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 엑스포 유치 전 공연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를 돕든 아프리카를 돕든 여러분들이 낸 입장권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도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연의 질도 높아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는데 왜 무료 공연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뒤로는 다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팬들한테도 부담을 주면서 공연의 질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까지도 유발하면서 결국 세계 엑스포 유치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 가능성이 높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근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가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어떻게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K-POP이 세계적으로 한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 정책은 얘네가 똑같습니까?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타고 더 후퇴한 거죠.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그 또 그 지적을 해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기후 정의를 갖다가 그 바로잡기 위한
공연을 그렇죠. 하면서 그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부산 엑스포 기념으로 기후 정의를 그 앞당기는 기금을 만드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화제가 됩니다. 전 세계 화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는 공연을 보러 가지 못하지만 그 기금을 갖다가 그렇죠. 얹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BTS는 그 공연을 하고 그 기금을 부산에 만들자고 만들어 달라고 희사하고 그러면 박형준이 그거 받으면서 또 자기 사진 한번 더 찍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또 기후 정의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할 때 또 계속 화제가 되고 뉴스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요. BTS는 그냥 딱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르고 와서 공연해야지 말이 많아 무슨 야 내가 너 병역 면제 시켜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 근대적인 발상이네요. 자 공연의 질이 그 공연 자체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질들이 떨어져요. 네. 어떤 그렇죠. 질들이 떨어지냐면 일단 표 끊고 들어가는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이고 거기서 크레인 벌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불쾌한 경험을 하고 공연장에 앉을 겁니다. 거의 불을 보듯 뻔해요. 왜냐하면 티켓을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따로 받았잖아요. 따로 받은 티켓들을 각기 다른 기업들이 그걸 다 확인해 줘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다가 양도한 사람 있으면 양도한 것도 다 확인시켜줘야 돼. 아수라장이겠네요. 그렇죠. 아수라장이면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구겨진 마음으로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그게 공연이 제대로 흥겨워질 거며 그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난생 처음 BTS 공연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때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즐기는지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크레임들이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공연을 못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 서로가 다 못 즐기게 되는 즐기게 되고 맨 앞에 VIP석 만들어놨네. 그 VIP들한테 또 그거 일제시대 관습이야. 그 VIP들한테 또 뭐 인사하고 어쩌고 뭐 하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사들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공연의 질이 폭락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질서가 안 지켜지게 되면 당연히 안전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BTS의 이번 부산 공연 제발 사고 없이 무탈하게 치러지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안 하는 진짜. 게 베스트인데 이미 또 기대하는 팬들도 어느 정도 일부 있을 테니까요.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삶의 재난, 또 우리 삶의 사고는 스스로 또 지켜야 하잖아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데요. 보험 제대로 가입된 분들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안 좋은 상황에 처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자기 나이에 맞는 보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또 언제부터 내 보험의 혜택이 바뀌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의 통장에서 웅텅웅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여기 있는 무료 상담은 무료 공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료지만 정말 실속이 있거든요. 나만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 꼭 알게 되시길 바라고요.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저와는 처음 함께하는 광고입니다. 우와 드디어 우와 드시면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 이 계절이 왔어요. 아 너무 좋죠. 향만 맡고 있었는데 이거 와, 괴로웠어요. 예. 정말 이거 저희가 지금 잘라놓긴 했지만 앞에 보시면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매끈한 외향의 황금향입니다. 오렌지와 진짜 황금이다. 네, 오렌지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껍질에 알갱이와 같은 색상이 조밀조밀하게 박혀 있는 게 바로 진짜. 이 황금향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크기는 귤보다 조금 크고요. 한라봉과 비슷한데 과육도 한라봉과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황금향이라는 이름 명품의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두 분?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 진짜. 과육이 아마 망감류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네. 그리고 향이 끝내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거의 뭐 수박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과즙이 있다고 해요. 정말 충실한 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오렌지는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황금향은 안 쉽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신맛 싫은 사람은 무조건 황금향. 껍질이 이렇게 얇으냐. 지금 이 시점에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셔가지고 차갑게 써주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더 탐난의 목장. 제주도 더 탐난의 목장의 황금향인데요. 춤추는 목수가 집을 짓는 정성으로 발품을 팔아서 엄선했다고 합니다. 절대 최저가로 고객을 현혹하지 않고요.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여러분을 현혹하겠습니다. 고객이 믿고 재주문하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제주 전통 흑창고에서 저온 숙성 후에 풍미가 최고일 때 정기 배송해드립니다. 5kg 소과 한 상자에 45,000원 단일 품목으로 판매 중이고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더 탐난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맛있어. 오늘 방송의 끝은 더 탐난의 농장의 황금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더 드실게요. 여기서 하나 가져가세요. 자, 할게요. 오늘 방송 이렇게 좋은 향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